사과하고도 사과도 사퇴도 하지 않는 김명수를 국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일단 발매할 때 새로운 채널 또 생길 거예요. 국민은 김명수를 탄핵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김명수가 살해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였던 사법부는 청와대 심부름 센터였고 김명수가 센터장임을 스스로 자인했다. 전 세계 어느 민주 국가에 김명수 같은 지졸한 대법원장이 있는가? 자신이 삼부 요인이라는 헌법과 법률의 명령을 망각하고 임명권자인 청와대와 국회의 하수인이 되기 위해 후배 판사의 목을 뇌물로 맞추고는 거짓말, 거짓말로 변명하다 끝내 국제 망신을 당하고도 사과도 사퇴도 하지 않는 김명수를 국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국민은 김명수를 탄핵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김명수가 살해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였던 사법부는 청와대 심부름 센터였고 김명수가 센터장님을 스스로 자인했다. 전 세계 어느 민주 국가에 김명수 같은 지졸한 대법원장이 있는가? 자신이 삼부 요인이라는 헌법과 법률의 명령을 망각하고 임명권자인 청와대와 국회의 하수인이 되기 위해 후배 판사의 목을 뇌물로 맞추고는 거짓말, 거짓말로 변명하다 끝내 국제 망신을 당하고도 사과도 사퇴도 하지 않는 김명수를 국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국민은 김명수를 탄핵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김명수가 살해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였던 사법부는 청와대 심부름 센터였고 김명수가 센터장님을 스스로 자인했다. 전 세계 어느 민주 국가에 김명수 같은 지졸한 대법원장이 있는가? 자신이 삼부 요인이라는 헌법과 법률의 명령을 망각하고 임명권자인 청와대와 국회의 하수인이 되기 위해 후배 판사의 목을 뇌물로 맞추고는 거짓말, 거짓말로 변명하다 끝내 국제 망신을 당하고도 사과도 사퇴도 하지 않는 김명수를 국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국민은 김명수를 탄핵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김명수가 살해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였던 사법부는 청와대 심부름 센터였고 김명수가 센터장님을 스스로 자인했다. 전 세계 어느 민주 국가에 김명수 같은 지졸한 대법원장이 있는가? 자신이 삼부 요인이라는 헌법과 법률의 명령을 망각하고 임명권자인 청와대와 국회의 하수인이 되기 위해 후배 판사의 목을 뇌물로 맞추고는 거짓말, 거짓말로 변명하다 끝내 국제 망신을 당하고도 사과도 사퇴도 하지 않는 김명수를 국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국민은 김명수를 탄핵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김명수가 살해했다. 민주주의
거울이었던 사법부는 청와대 심부름 센터였고 김명수가 센터장님을 스스로 자인했다. 전 세계 어느 민주 국가에 김명수 같은 치졸한 대법원장이 있는가? 자신이 삼부 요인이라는 헌법과 법률의 명령을 망각하고 임명권자인 청와대와 국회의 하수인이 되기 위해 후배 판사의 목을 뇌물로 맞추고는 거짓말, 거짓말로 변명하다 끝내 국제 망신을 당하고도 사과도 사퇴도 하지 않는 김명수를 국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국민은 김명수를 탄핵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김명수가 살해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였던 사법부는 청와대 심부름 센터였고 김명수가 센터장님을 스스로 자인했다. 전 세계 어느 민주 국가에 김명수 같은 치졸한 대법원장이 있는가? 없다. 자신이 삼부 요인이라는 헌법과 법률의 명령을 망각하고 임명권자인 청와대와 국회의 하수인이 되기 위해 후배 판사의 목을 뇌물로 맞추고는 거짓말, 거짓말로 변명하다 끝내 국제 망신을 당하고도 사과도 사퇴도 하지 않는 김명수를 국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국민은 김명수를 탄핵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김명수가 살해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였던 사법부는 청와대 심부름 센터였고 김명수가 센터장님을 스스로 자인했다. 전 세계 어느 민주 국가에 김명수 같은 치졸한 대법원장이 있는가? 자신이 삼부 요인이라는 헌법과 법률의 명령을 망각하고 임명권자인 청와대와 국회의 하수인이 되기 위해 후배 판사의 목을 뇌물로 맞추고는 거짓말, 거짓말로 변명하다 끝내 국제 망신을 당하고도 사과도 사퇴도 하지 않는 김명수를 국민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바람불. 국민은 김명수를 탄핵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김명수가 살해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였던 사법부는 청와대 심부름 센터였고 김명수가 센터장님을 스스로 자인했다. 언제 빠졌지? 전 세계 어느 민주 국가에 김명수 같은 치졸한 대법원장이 있는가? 자신이 삼부 요인이라는 헌법과 법률의 명령을 망각하고 임명권자인 청와대와 국회의 하수인이 되기 위해 후배 판사의 목을 뇌물로 맞추고는 거짓말, 거짓말로 변명하다 끝내 국제 망신을 당하고도 사과도 사퇴도 하지 않는 김명수를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대박 나왔다.